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월요일 날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한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멘터리 뉴스 이후에 김종대 전 의원이 김종대 K1이라고 이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춤 본래. 오늘 아주 김병삼 기자가 흥미로운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누리호 관련 부분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누리호 관련 부분에 이 직원 256명이 갑자기 구조정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지난주에 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바로 경찰에 의해서 연행됐죠. 네. 그 연행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예슬의 민심콕에서는 촛불집회 현황, 그리고 82년생 때부터 지금 명퇴를 받는다 그럽니다. 각 기업에서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경제가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출연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수사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검찰 수사 현황과 그리고 뒷얘기, 향후 대응 방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의 민주당 복당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멘트 뉴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49제였죠.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그 49제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합동 문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촛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을 꺼주십시오. 모두 침묵을 유지한 채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추모. 대통령께서 참사로 희생된 이태원 골목에 가서 이곳에서 내 심상으로 갔다는 말이야? 하셨다지요? 제발 앞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이 유족들에게는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참사 이전에도 참사 이후에도 저희 유족들에게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저희 유족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야만 했는지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가슴에 묶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기 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요. 내 자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 두 명의 유가족으로 시작하여 미친 듯이 앞뒤 가리지 않고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수거하여 드디어 희생자 101명의 연락처를 얻었고 190여 명의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타게 유가족들을 찾아 헤맬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지금도 연락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본에서는 49일이 되어가는데도 뭐 하나 뚜렷한 게 없는 것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의 가해보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도 되고 있지 않는데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은폐 조작이 점철된 조직적 범죄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생존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랑했던 이들이 사랑했던 이 이태원 거리에 상인들을 위한 대책 역시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가슴 저미는 슬픔과 터져나오는 분노를 모아 함께 외치겠습니다. 국가 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피해자의 참여 속에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우리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행진합시다. 유가족께서 그 길에 맨 앞에 서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만 저도 그날 토요일 날 이태원에 나갔었는데요. 그 영정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젊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영정과 영정을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 대통령실로 유가족들이 찾아갔습니다만은 경찰이 막았고요. 결국은 대통령실 유가족들이 전하는 서류만 요구사항만 전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윤석열은 공식 사과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날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이 조계사에서 오후에 49제가 열렸죠. 그 49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저승을 떠돌던 영혼이 49일 되는 날 남은 유가족들이 제를 올리면서 안락한 그 영혼이 안락한 곳으로 간다. 그날은 굉장히 엄숙하고요. 음주 가무도 하지 않고요. 모두가 그 죽음 앞에 숙연해지는 것인데요. 하물며 이태원 참사에 돌아가신 우리 희생자들의 49제를 열리는 날, 그 조계사에서 한 300m인가 400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에서 점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아크로비스타를 떠난 지 꽤 됐는데 이미 한남동 관저로 들어왔죠. 그날 공교롭게 그 떠난 날 떡을 안 돌리고 왜 그날 떡을 돌렸습니까? 이웃들에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 마치 49제를 비웃느냐. 우리 영혼들이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무시하느냐. 또 2차 가해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또 2차 가해를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는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술잔을 샀다고 그러죠, 거기서. 희덕거리면서요. 이걸 또 대통령실에서 사진이라고 내보냈습니다. 이태원에서는 그날 저녁에 우리를 기억해 주소라는 시민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직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10여 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인태원 참사를 또 그 돌아가시는 우리 젊은 영령들을 또 짓밟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그들도 인간일 텐데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날 그 영정을 보고 유가족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인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왔고요. 정부 관계자도 안 왔고요. 그것도 노상에 이태원 광장에 그 추운 곳에 외진 곳에 추모 공간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 공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정과 위패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어제 토요일 날, 49제는 금요일이었고요.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한파에도 불구하고 15만에서 20만 정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칼바람과 살을 에이는 추위에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49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피어나이라 라는 진혼구까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후에 19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은 윤석열 국민의힘 너희가 패륜이다. 패륜 정권 퇴진하라. 그리고 퇴진이 추모다. 특히 퇴진이 추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30분간의 추모제 이후에 진원굿이 열렸고 법문 낭독이 됐고 추모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윤석열 참사 정권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LED 촛불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날씨가 추우니까 롱패딩에다가 털모자, 귀마개 등으로 중무장한 그리고 세종대로 전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그 삼각지역 그쪽에 전쟁기념관 북문에 다 모여있었죠. 거기도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또 방해하는 바람에 여기서 촛불 대행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약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특히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했는데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뱃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도 느꼈냐, 무엇을 느꼈냐. 우리가 바로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 우리가 바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만들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촛불 하나하나, 국민 개개인의 주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태까지 만들어 왔고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그날 뿌듯하셨을 겁니다. 춥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159명의 우리 젊은 영령에 대해서 다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대통령 부부라는 사람이 떡을 돌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점등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그랬습니다. 자, 촛불집회 우리가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권은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주권시대라는 강력한 시민권력의 확인과 주체로 우리가 부상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민들이 그들의 통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는 헌법, 헌법적 권력을 가진 주체임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했고 표시했고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 여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장 정치가 의회 정치를 움직이고 그 실질적 작동을 요구하는 강제적 힘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임을,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권자임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주권자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대한민국의 정치는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공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촛불로부터 우리 사회를 만들어왔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물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말의 촛불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기다리고 계신데요. 윤석열의 거짓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YTN 돌발 영상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 동영상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날 뭐 생방송이다. 그 사회 보는 그 사람들 뭐 이런 방송은 처음 봤다. 뭐 56불 더 했다. 대단하다라고 라이브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해놓고요. 안 한 것처럼 또 거짓말했습니다. 다 각본 짠 겁니다. YTN 돌발 영상 비공개되어 있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 대역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그 여성 질문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다 사전 리허설에 나옵니다. 화물연대파업 강성노조 질문 패널도 사전 리허설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조작된 방송을 마치 라이브라고 생방송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을 늘려서 한 적이 있냐라고 사회자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